드링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박용호 대 김도욱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피드 하들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일단 경기가 빨리 김도욱의 전진 투병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바로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도욱의 전진 투병형을 박용호가 파악을 하고 최대한 일벌레로 막아주려고 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좋은 반응과 컨트롤로 최대한 벙커 빨리 방해하면서 김도욱의 러쉬를 최대한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왕 나왔고요. 박용호는 가시축소 하나 짓지 않고 최대한 유닛으로 막아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일벌레 다시 나갔는데 김도욱 컨트롤 좋고요. 오, 벙커 못 짓게 만들긴 했는데 김도욱의 해병들이 좀 쌓이면서 박용호로 하여금 저글링을 더 많이 짓게 강제를 했습니다. 일벌레 잡고요. 컨트롤 좋은데 저글링 나왔습니다. 근데 김도욱 컨트롤 너무 좋아요. 요, 김도욱 날 서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스피릿한테 역수입으로 가까스로 올라왔는데 박용호 상대로 좋은 컨트롤 하지만 박용호 저글링 그만큼 많이 찍었기 때문에 물량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와, 이만큼 저글링을 많이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쉽게 해병을 다 잡아주지 못하는 거는 박용호 입장에서 좀 짜증 날 겁니다. 하지만 앞마당이 없는 테란 계속 전진병에서 해병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병영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본진으로 테란 본진으로 다시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박용호도 일벌레가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다 보니까 충분히 운영으로 넘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네오 휴머니티라는 맵 좀 센터 사령부를 빨리 가져가면은 센터 쪽에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은 테란 입장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쉽게 획득을 하고 오 다시 한번 영 점사하지만 수혈. 네, 반땅 싸움하기 좀 수월해 보였던 그런 맵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24강에서 이제 박용호가 5판 3선승이 아니라 3판 2선승에도 불구하고 네오 휴머니티 경기를 합니다. 맵 7개 중에서 박용호가 뺄 수 있는 맵이 2개인데 최악의 맵 2개는 아니라고 박용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오늘도 월드 챔피언십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IM 카로비체 2023 2일차 중계고요. 현재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8분. 1일차 중계가 거의 한 1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2일차도 좀 굉장히 길 것 같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방소는 일꾼 잡는데 박용호 반응 좀 늦었어요. 아무래도 바이킹으로 대군주를 툭툭 치고 있었고 화염차도 이렇게 계속 좌우쪽으로 흔들어줬기 때문에 박용호가 해방선을 좀 놓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바이킹 터졌고 하지만 해방선 살아있는 모습. 김도욱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를 주고 해방선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 이거 박용호의 자원채취 방해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이거 일벌레 점사했죠. 여왕도 하나 잡혔습니다. 김도호는 좋은데요. 어제 경기를 이제 디딤돌 삼아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거는 김도욱이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본선 경기라는 박용호 쪽이 좀 더 사소한 실수와 함께 김도욱한테 휘둘리면서 이번 경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인구수 차이 보세요. 김도욱이 올인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화염차 해방선 그리고 전진 투병에 휘둘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불리해져 있거든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멀티 공짜로 날아갔죠. 테란이 업그레이드 전혀 느리지 않죠. 저그와 똑같은 멀티를 먹고 있습니다. 박용호 하면은 이번 시즌 이병렬이 GS를 한번 우수하고 군대로 도망간 다음부터는 박용호가 그냥 대한민국 저그 대표거든요. 강민수가 1회 슈퍼토너먼트 한번 우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저그의 우승은 다 이제 박용호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개막전 첫 세트 24강 첫 번째 세트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몰려버렸어요. 앞마당 쪽까지 타격할 수 있는 김도욱의 병력들. 문제는 이게 올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맹독충 둥지 하나 파괴당했지만 하나 더 지어놓은 게 오히려 지금 이득이 된 상황. 저글링 빈집. 하지만 김도욱의 후속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좌측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수비를 하면 되고요. 근데 수비 안 하고 이건 또 그냥 공격 갑니다. 김도욱 굳이 이렇게 좀 무리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박용호 같은 선수한테는 오히려 계속 쉴틈 없이 몰아붙이는 게 박용호한테 리듬을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오는 병력으로 어떻게든 몰아내고 추가 멀티를 방해하려고 하는 김도욱. 하지만 박용호 싸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못 싸먹으면 집니다. 박용호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싸웠고 다시 한번 기회가 더 있죠. 아직까지 부하장을 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 근데 박용호는 역시 또 박용호라고 봐야 되는 게 12위 쪽에 멀티가 그냥 손쉽게 날아가고 압박을 받는 위치까지 갔지만 다시 한번 멀티를 지어주면서 화면 좀 멈춰있어요. 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화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간에 화면 돌아왔고 박용호 아랑곳하지 않고 멀티 걸 깔끔하게 포기한 다음에 군락 그리고 추가 멀티 쭉쭉 늘리고 공방위험 눌렀고요. 김도훈 빠르게 공격을 하면서 또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를 또 실수로 못 눌러줬어요.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풀어나가도 나쁘지 않았던 경기 같아 보였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박령호에서 그런지 이득을 본 거를 좀 후반을 나아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끝내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내려고 하다 보면 못 끝내면 지는 거예요. 이제 추가 사령부도 안 지어지고 있거든요. 김도 여기서 피해도 보고요. 오 김도 일꾼 58기 박령호 86기 박령호는 11시 쪽 10시 뭐 9시죠 아무튼간에 그쪽 멀티 아직 타격도 잘 막아주고 있고요. 센터 멀티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12시가 날아가는 기점에서는 멀티 숫자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박영우가 12시 버리고 나머지 두 군데 먹을 때 김도욱은 멀티를 못 늘렸고 그 이후로부터는 득점 못 내고 있습니다. 김도욱이 좋았던 경기 같아 보였는데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박영우로 넘어가는 그런 박영우의 최적화 움직임 나옵니다. 반면에 김도욱은 이제 사령부를 짓는데 이거는 좀 더 타격을 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령부를 짓는 느낌이 강할 뿐이에요. 자, 점막 제거하고요. 박영우 추가 멀티 다시 한번 우측으로 늘려줍니다. 맹독충 둥지를 두 동을 짓는 실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버렸고 실제로 하나 깨졌는데 다시 하나가 더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맹독충 만드는데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리한 타이밍에 상대방한테 멀티를 쉽게 내어주고 바로 본인이 해야 될 행동들을 ABC 플랜으로 나눠서 다다다닥 해줬기 때문에 박리호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김도욱이 병력들이 10시 쪽으로 나아가는데요. 박영호는 센터 쪽 풍방 건물지대도 먹고 풍방 가스지대도 먹고 있고요. 아니 우측으로도 저걸린 맹독충 감시탑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측에 병력을 빼놨기 때문에 10시 쪽 막아내기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김도욱이 언덕에 전자도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병력이 다 온다던가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아까와 같은 김도욱의 추가 멀티를 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살모사 앞구에 기생폭탄 기생폭탄으로 살짝 상대방의 병력들을 몰아냈는데 다시 한번 저걸린 맹독충 오 잘 파고들었어요. 아 김도욱의 해병들이 도망가지 못한 상태로 다 잡혀버렸습니다. 김도욱 방사막도 안 눌려져 있고요. 박령호는 울탈 리스크 방어력 업그레이드 그리고 저걸린 맹독충 공방사막도 다 눌러놨습니다. 파고드는 박령호의 병력들 땅끄매지레가 어느정도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살모사 함께 밀어내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10시죠 이쪽에 이거 남아있으면 안되죠. 그렇죠. 맹독충이 뒤늦게 와서 여왕 잡히지 않은 선에서 막아줬습니다. 김도욱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데 박령호가 좌측 우측 대처를 다 해주고 있어요. 이런 땅꺼메질의 라인 같은 것만 신경을 써서 계속 정리만 해주면은 박령호가 이번 경기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경기 템포 흐름 좋습니다. 토스전 저그전은 테란의 땅꺼메질의를 항상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기 한 번 쏘고 두 번만 쏴도 엄청 이득이거든요. 굉장히 가격도 값싼 유닛인데 여러 마리의 유닛을 잡아낼 수 있다 보니까 감시군주 같은 것들이 와서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쌓이게 되면 이 라인이 유지가 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그 유닛이 살아있다는 말은 시야가 공유가 돼서 좌측 시야가 다 있는 거거든요. 맵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령호 다시 한번 양쪽으로 싸먹어주려고 하는 움직임 기생폭탄도 넣어주면서 우리 선으로 못 도망가게 하고요. 근데 김도욱 이 와중에 컨트롤 너무 좋았어요. 대패할 수도 있었던 병력이 가까스로 어느정도 약간의 반반 싸움을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반반 싸움으로는 이 경기를 이겨내기 힘든게 박령호가 자원채취 방해를 12시에 부하장 파괴당한거 말고는 한번도 당한적이 없습니다. 멀티를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테란에 비해서 나쁠게 전혀 없고요. 실제로 더 좋죠. 거기다 땅커메질에도 지금 정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모습. 박령호의 특기는 테란한테 쉴 틈을 안 주는 거거든요. 조금 유리한 경기를 어떻게든 짜내서 빨리빨리 게임을 끝내는 박령호의 경기력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가죠. 박령호 역시 지체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하신 박령호 울트라 저글링 맹독충 살모사 바로 들어가고요. 기세보다 잘 넣었습니다. 아 흙구름도 잘 들어가면서요. 지금 우측에 울트라 리스크가 일단 해소해서 날렸고요. 싸움은 그래도 김도욱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멀티가 날아가는데 추가 사령부가 있냐 아니거든요. 김도욱이 뭐
반땅을 그리면서 자원을 쌓고 사령부를 막 지은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돈 남을 때 멀티 하나씩만 더 늘릴 만큼의 사령부를 지어놨기 때문에 3시가 날아가면은 바로 재건이 안 돼요. 그래도 병력상의 이득은 조금 거뒀다 보니까 김도욱이 진출을 해보는데 진출을 하면은 올인이 됩니다. 싸움에서 지는 순간 끝이에요. 반반 싸움만 해도 져요. 그래서 김도욱 더 깊숙이 들어가진 않고요. 네가 와. 내가 여기까지 진군했으니까 네가 들어와라. 붉은 맙 세우면서요 싸움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영리한 박령호 불리한 싸움 들어가주지 않죠. 최대한 앞쪽에 삐져나와 있는 병력들만 잡아주고 오히려 센터 멀티. 아 김도욱 이거 날아가면 져요. 이거 날아가면 진짜 답 없습니다. 돈 없어요. 일단 날아갔고 거기다가 진균 쓰면서 도망갑니다. 와 1일차 저그 선수들의 경기력에서는 감염충 활용이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감염충의 아버지 박령호 솔직히 세계에서 감염충 제일 잘 씁니다. 바로 감염충 몇 개 안 뽑았는데 요소요소 잘 써주는 모습도 나왔고요. 지금 체력이 없어요. 테라맨으로 때 체력이 없습니다. 박령호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오늘 베스트 경기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GG. 자, 박령호 대 김도욱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박령호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첫 번째 세트 경기력도 약간 사소한 실수들이 명백하게 나왔는데 바로 경기 중에 멘탈을 다잡으면서 해야 될 플레이, 안 해야 될 플레이를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분석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경기를 풀어나왔기 때문에 김도욱의 약간 무리한 판단,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조급한 판단을 바로바로 받아치면서 그냥 본인이 원래도 이긴 경기였다, 실수 한 번도 안 했다 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경기력으로 김도욱을 잡아줬습니다. 바퀴속을 올리고 있는 박령호. 그레스바는 아마나 입구도 꽤 넓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여왕 컨트롤 좋고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한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바퀴속을이 걸려버렸는데 일단 박령호의 센스있는 대처가 바퀴속을을 보여줬는데 바퀴속을은 그렇죠. 박령호는 또 센스있게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무섭고 왜 되게 잘하는 선수고 스타트 저거 중에서 탑 중에 하나면은 다 할 줄 알아요. 올인도 되고 이상한 변태 플레이도 하고 크쿠반 운영도 되고 가난한 운영도 되고 다 됩니다. 정말 유연하고 뭔가 하나를 집어서 박령호의 스타일이라고 정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속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취소. 그리고 바퀴속을 보기 전부터 또 이제 은폐벤시를 준비를 했는데 바퀴일 때 은폐벤시가 가장 빛을 발하거든요. 하지만 바퀴를 안 가고 일단 저글링 맹도충으로 선회를 했고요. 해방선 벤시를 다 의식을 하면서 포촉을 지어주고 있는데 해방선을 좀 의식을 하고 벤시는 배제를 했네요. 이 말은 김도욱의 벤시가 두 개 모아서 잘만 파고들면은 포촉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쪽도 건설을 하면서 결국에는 배제 하나도 안 했고요. 포촉 하나 위치 좋고요. 박령호 미니맵 봤으면 봤네요. 놓치지 않습니다. 일꾼 하나도 못 잡게 바로 여왕으로 밀어내고 있는 박령호. 바이팅이 일꾼 하나 내주는 거는 좀 사소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룸비령 보면은 여기도 포촉 있죠. 감시군주도 나왔고요. 너무 잘하는데요. 김도욱 이건 틈이 없기 때문에 중반 타임을 노려볼 수가 없습니다. 사령부 짓고 길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부터 울트라 살모사 유령 얼마나 마법 유닛을 잘 쓰고 얼마나 후반 전술이 좋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가 멀티 쭉쭉 눌려주고요. 김도욱도 그렇죠. 사령부 더 지어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양 선수 다 200을 채우기 전에 모든 테크 유령과 살모사가 나오기 전에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철권 8이 나올 때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 철권 8 뭐 프로듀서 분들이 이제 공격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해지는 그런 게임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수비적으로 했을 때 유리한 게임이 나오면은 이게 한두 경기 봐야 재밌지 이런 게임들이 뭐 10경기 중에 5경기, 6경기, 7경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막 초반 스타트 초반 10분 볼 거 없음 딴 거 하다가 와서 마지막만 보면 돼 이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번 레더 맵들은 1일차에서 좀 느꼈는데 2일차에 두 번째 세트도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거 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고는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령부를 4동 그리고 추가 군수공장도 지어주면서요. 기합병 토르 유령 이런 식으로 200쪽 가져가는 거죠. 정리맹동쪽 갑니다. 흙구름 살모사 잘 들어왔고요. 기생포터도 한번 썼고요. 살모사도 지금 3개 중에 2개는 살아있는 상황. 정면으로 확 파고들었는데 역시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거는 수비하는 쪽에서 막아내기가 너무 쉽긴 합니다. 방금 들어간 박룡호의 플레이는 살모사 하나 잡힌 거 빼고는 다 이제 갑산병력들이 잡혔고 맹독충 비율보다는 또 저글링 비율이 더 높았던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전투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김도욱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원 손해를 본 수비는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잘 막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얻을 게 있었던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모사 흙구름 쓰면서 저글링 맹독충 울트라 또 들어갑니다. 역시 박룡호 가만히 있는 법이 없죠. 한번 파고들었는데 문제는 근데 사령부가 근처에 많아서 바로바로 재건할 수 있거든요. 울트라 다 잡고 살모사 잡고 하면은 김도욱 입장에서도 해볼만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울트라 좀 잡긴 했어도 본인의 병력들도 좀 많이 잡힌 감이 있어요. 김도욱은 건물을 조금씩 촘촘하게 지어주면서 반땅 싸움 유도합니다. 박룡호 정면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행성에서 있고요. 행성에서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모습. 살모사는 이미 흙구름을 썼는데 바이킹이 살면서 정리했고요. 맹독충 잘 파고들었어요. 근데 박룡호도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퍼붓는 걸로 이제 소모전을 해주고 있는데 병력 손실로 따지면은 저그 쪽이 손해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전투로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한 번만 조금 잘못 싸우면은 바로 테란이 진군하게 되고 테란 쪽으로 기세가 넘어갑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다시 파고듭니다. 박룡호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거 아니면은 경기 잡아내기 정말 힘들어요. 노골적인 장기전 맵에서는 테란이 복구를 하기 전에 더 빠른 스피드로 빨리빨리 돈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김도욱이 이번 경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령부도 깨있기 때문에 지게로봇을 떨어뜨리면 인구 채우는 데는 괜찮고요. 그래도 역시 박룡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전 스캔을 계속 빼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글링으로 파고들어서 만약에 잠복을 했는데 김도욱이 놓치면은 나중에 또 뛰어올려서 김도욱 짜증나게 만들면 되고 스캔 쓰면 어차피 뭐 저글링 몇 마리 정도는 박룡 입장에서 뭐 간에 기별도 안 갔기 때문에 스캔을 쓰게 만들므로써 지게 로봇을 못 쓰게 만들고 복구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죠. 박룡은 또 나옵니다. 감염충 무리군주도 준비하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기에서 게임을 갑자기 끝낼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유닛은 감염충밖에 없습니다. 대놓고 반땅 싸움을 하려고 하는 테란의 마음가짐이 플레이에서 느껴집니다. 여긴 저글링이 지금 너무 방금은 못해도 1000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포촉도 옮겨주면서 전진기지를 만들려 보려고 하는데 김도욱도 이쪽 전진기지 절대로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해방선 가운데 전차 배치했습니다. 무리군주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변태 완료. 이번에 무리군주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었나요? 무리군주 맹독충 포자 축소. 자, 신경기생충 업그레이드도 곧 있으면 완료가 되고요. 진균번식가볍게 들어갑니다. 박룡호 저걸 맹독충 하고 들으면서 진균 잘 맞췄어요. 하지만 유령은 뒤로 도망 잘 갔고요. 근데 김도욱의 컨트롤도 굉장히 좋네요. 유령만 살리면 나머지 멸들은 추가하기가 너무 쉽고요. 무리군주가 나온 거 보자마자 바로 토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EMP까지 무리군주 부동조준을 어느 정도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어마무시한데요. 양 선수 경기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어 대회 우승을 해본 선수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 사령부도 파괴당했고 행선에서도 다시 한번 파괴 더 이상 자원 타격을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김도욱 사령부 파괴는 이제부터는 김도욱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박룡호 쪽은 추가 멀티를 계속 늘리면서 자원적 소모를 안 당하고 있는데 피해를 안 보고 있는데 김도욱만 지금 날아간 사령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어놓은 사령부가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제거는 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란 말이죠.
많이 없을 거예요. 오, 포척 앞세우면서 박령, 우와!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파고듭니다. 저 포척이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정말 뭐 군대가 움직이는 것만큼 전진 배치를 하면서 파고드는데요. 근데 김도 일꾼은 내줬지만, 병력은 또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일꾼과 사령부는 결국엔 지구력이거든요. 김도욱이 아무리 유령을 잘 살리고 뭐 포토를 쌓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꾼과 사령부 타격을 계속 받다 보면은 박령호는 자원이 거의 무한대와 동일하게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돈 앞에 무너집니다. 이거 왔다 갔고요. 아무튼 스캔 걸렸어요. 스캔 끝머리에 걸려서 이제 유령은 겨우 살린 김도욱. 하지만 무리군주로 토를 날린 모습 나고요. 드디어 김도욱의 현재. 근데 여기에도 저글링이 있었다는 거는 좀 소름인데요. 저글링이 빠지자마자 들어갔는데 저글링 바로 파고드는 모습. 공방 3업 아드레날린 저글링이 있었기 때문에 막 싸우면은 해병이 이겨내기 힘들 수 있겠죠. 약간의 소황 상태로 보여지기도 한데 일단 박령호다 보니까 또 갑니다. 포척 앞세우면서 양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저글링 맨드 쪽 울트라. 하지만 야, 이번에는 잘 막았어요. 포척으로 앞세우면서 들어오는 러쉬를 아까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막아냈고, 오, 울트라 잡고요. 유령 살리고요. 일꾼이 좀 잡혔지만 이번에는 병력 손실이 거의 없었어요. 사령부도 살아있고요. 일꾼만 내줬습니다. 유령 대부분이 살아있는 상황. 6시도 일꾼만 내주고 막았고요. 이거 박령호 한번 잘 못 들어가면은 완전 기세 줍니다. 이거 박령호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진규 먹이고요. 근데 해방선 너무 좋고요. 김도욱. 이거 박령호 한 번은 잘 싸워야 이제 게임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야, 12시 일단 날아갑니다. 드디어 지금 미니맵을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들 12시를 일단 못 먹게 하면 이 사원이 들어갑니까? 박령호의 병력들 저걸린 다시 한번 12시로 갔는데 이번에도 잘 막았죠. 이렇게 되면 김도욱 흐름을 되찾는데 그래도 최대한 지게로봇 못쓰게 스캔이라도 강제시켜야겠죠. 어차피 못 돌아오는 저걸링들. 6시 6시도 잘 막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일꾼 5개 잡혔다고 저걸링들이 한 못해도 100마리는 잡힌 것 같거든요. 왔다갔다 하다가. 야, 김도욱 이 선수도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미니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 멀티 박령호 이제 가져가는데 안 먹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김도욱 입장에서 내버려 둔 다음에 나중에 날려도 되고, 이 12시를 지금 김도욱이 가져가면은 6시에 여기 먹는 순간 끝이에요. 박령호가 지게 되는 겁니다. 무리군주 오고요. 김도욱은 조심해야되는 저 진균, 지금 진균에 좀 맞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납치로 땡겨오는 게 어땠을까요, 토르? 저것도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살모사 납치보다는 쟤는 흙구름을 이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감염충 대박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반면에 김도욱은 이제부터는 돈이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게로봇 쓸 필요가 없죠. 스캔 계속 뿌리면서 감염충의 경로만 파악하고 유령 EMP 쏘고 부동조정 먹이면 돼요. 그리고 김도욱이 더 유리한 경기입니다. 더 싸우기가 더 편한 경기예요. 아우, 납치 일단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추가 멀티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데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조금 짜증은 날 거예요. 6시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변신수 보내서 시야 확보하고 있는 박령호. 하지만 바로 끊어줍니다. 30분이 다 되어가는 장기전. 아직도 집중력이 살아있는 양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리군주가 센터 쪽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령은 오지 않은 상태로 싸웠지만, 와, 니 토쩔, 니 해쩔, 토르와 해방선을 이용하면서 뚫어내고 있는 박령호. 토르까지 서로 점사. 유령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령이 왜 못 왔냐면은 무리군주가 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염 중이 완전 그냥 원맨쇼를 할 수가 있었죠. 무리군주를 보여줘서 유령 발을 묶이게 하고 6시로 간 게 이게 다 계산적으로 빨리빨리 했으면은 진짜 대단. 야, 진짜 어떻게. 아니, 감염충 이제 두 세트 만에 어제 나온 감염충들의 활약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참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면총 못 쓰는 게 상수예요. 정말 쓰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고점은 높습니다. 잘 쓰면 돼요. 박령호처럼 잘 쓰면 여전히 엄청 좋거든요. 지금 진균번식의 화력과 신경기생충의 화력으로 활로를 모색해서 12시까지 또 타격을 합니다. 어어? 이게 다 감염충이 만들어낸 거거든. 또? 진균? 이번 진균은 여기까지. 일단 12시 지켰습니다. 근데 12시를 지키는 동안에 6시 자원이 박령호한테 다 쌓이고 있거든요. 거기다 6시를 견제를 갔었던 지상면이 좀 잡혔다 보니까 이쪽 라인도 약간 허술한 모습. 6시가 너무 쌩쌩이 돌아가는데요. 12시를 먹으면은 그 다음 타겟팅이 6시가 되어야 되는데 박령호가 이렇게 무리군주 공세 좀 던져서 못 오게 만들고 진균 밑에서 이렇게 뿌리고. 와, 지금 진균 무리군주 때문에 유령 많이 잡혔습니다. 야, 이거는 김도기 12시 먹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자신있게 김도기 유리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충을 집중력있게 쓰고 있는 이 박령호의 경기는 경기를 다르게 만들어요. 언젠가부터 박령호는 이제 무리군주와 감염충으로만 전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돈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무리군주가 뭐 한두 개 잡힌다고 하더라도 무리군주가 사용하는 공생충들은 이제 돈을 안 먹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저 유령 하나만 잡으면은 이득이거든요. 어? 들어갑니까? 근데 토르가 몇 기는 좀 돌았거든요. 일단 들어갑니다. 확 들어가는 김도욱의 병력들. 토르들은 일단 무리군주를 때려주고 있긴 한데 좌측 토르 또 잡히고요. 유령 맹독충에 다 녹였습니다. 하지만 토르 일단 하나 뺏겼고요. 우측 토르도 또 같이. 오, 김도욱이 칼을 뽑았어요. 근데 진균번식 대박. 유령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후속이 받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그와 테란 200 채우는 속도는 당연히 저그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애벌레 펌핑을 많이 해놓으면은 인구수 100에서 200까지 차는데 한번 누르면 딱 끝나요. 테란은 지금 후속이 당연히 덜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군합니다. 지금 감염충 에너지 많이 빠졌어요. EMP도 맞았고 아까 진균과 신경기술 다 썼기 때문에 과감하게 달려드는 모습. 근데 지금 병력 조합은 테란이 이제 기갑병과 해병, 그러니까 토르를 받쳐줄 수 있는 조합만 갖추면은 테란이 더 좋긴 해요. 결국은 감염충이 핵심인데 감염충 에너지가 다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서 후속 잘라주는 플레이. 야, 이거는 박수를 줄 수밖에 없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거 후속 오기 전에 앞에 나와있는 병력 빼먹어야지 했으면은 무조건 졌을 거예요. 근데 후속을 한번 먹어주면서 김도욱 병력 물렸습니다. 이거 괜히 갔다가 따로따로 먹히다가 샌드위치 당하겠다. 근데 이런 상황은 김도욱도 결국에는 좋은 판단을 했어요. 왜냐? 6시 날리면 되거든요. 12시를 지키면서 6시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2시 지키러 가죠. 뿅뿅 잘 들어가고요. 해방사나 놔뒀고 유령으로 울트라 다 잡았고. 잠깐만요, 6시 날아가고요. 근데 유령 컨트롤! 일단 근데 12시 날아갔네요. 울트라리스크 하나가 살아남아서 끝까지 행수술을 잡았고 뿅뿅으로 울트라리스크를 많이 잡아줬습니다. 굳이 이제 산수로 해가지고 울트라리스크의 투자 대비 이제 이득이었냐로 봤을 때는 울트라리스크 숫자가 더 낭비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보다 돈만 조금만 있으면 되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많은 울트라리스크 투자를 한 박령호였지만 김도욱을 가난하게 만들었거든요. 6시를 날린 김도욱 일단 12시 라인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보다는 6시로 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6시를 주면 또 안 돼요. 박령호는 6시 주면은 제가 보기 테란이 가져갈 만한 경기거든요. 감염충 대박이 아니면은 테란이 좋아요. 이거 지금 테란 병력이 제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셉니다.
기갑병, 불곰, 해병, 유령, 토르 전차 이게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염충으로 토르 몇 개 꼬시고 진근 대박 맞추고 싸우는 거 아니면은 박령호의 병력들이 녹을 거예요. 아, 박령호도 지금 이 경기 쉽지 않더라고. 일단 흑구름 진근. 아니 마법 유닛은 진짜 잘 써요, 그렇죠? 어 들어갑니까 진근? 토르 체력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이 병력들 싸움의 승자가 이번 경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감염충 에너지 많이 있고요. 어 감염충 하나씩 써주면서 공생충으로 이동 많이 거둡니다. 이 좁은 지역에 싸우다 보니까 진균한테 계속 묶이고 무리군주한테 먹히는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김도욱 이쪽 멀티를 깨려고 하다가 손해를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별거 아닌 멀티를 깨려고 하다가 차라리 6시를 지키는 포지션이면은 더 넓은 데로 박력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 너무 손해인데 지금 진균 무리군주에 병력이 엄청 많이 잡혔어요. 김도욱 일단 멀티 날렸는데 박령 파고듭니다. 그리고 꼬시로 가는 거죠. 꼬시로 가는 거죠. 꼬시고요. 아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박령호는 쌓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와, 아 글쎄요. 이거 저 돈이 없었던 멀티인데 6시에 그냥 대기하고 박령호의 병력들이 넓은 데로 나오게 만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좁은 데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무리군주의 공격 타입이 뭡니까? 그냥 미사일을 날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유닛을 던져요. 그 유닛들 때문에 토르 같은 유닛들이 좁은 데서는 제대로 못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충을 던지니까 감염충이 뒤에서 아 제재